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리노공업이 되겠고요. 리노공업 코드번호 0584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6일 3시 4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리노공업 한번 관련 있게 한번 보시려고 하는데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사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21조예요. 아, 2조 1000억. 아, 죄송합니다. 2조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주가에 대한 이런 관리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채윤 사장님께서 이제 34.66%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좀 이렇게 주가를 관리해준다는 그런 느낌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올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대한민국에서 조금 알아준다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네. 비즈니스 썸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는 1978년 해가지고,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프로브와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자체 브랜드 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노핀 그리고 IC 테스트 소켓 등이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의 34% 영업이익이 38.2% 증가를 했고, 당기 순이익은 22.4%를 증가를 했다. 4차 산업 혁명 부각으로 IT 관련 디바이스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 테스트 공정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반도체 쪽을 보시면은, 모든 기능을 이제 구현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소모품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노공업 이제 반도체 및 회로 기판 검사용 테스트핀과 테스트 소켓을 국산화한 기업이고요. 소부장 기업입니다. 리노핀 국내 시장 1호 1위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매출액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23% 영업이익이 24% 각각 증가를 하여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보러 왔는데요. 재무제표가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20년 최대 실적 달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성장을 했죠. 여기서 이제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를 보시면은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를 더한 것들이 자산 총계로 나오고 있는데 부채 총계가 자본 총계 대비해서 1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다. 이런 주식들은 꾸준하게 한 중장기 투자로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을 많이 볼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ROE 지표를 보시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에 대해서 1년에 한20% 정도를 수익을 내고 있고요. 퍼도 지금 현재는 고평가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저평가가 되게 되면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한번 저점에서 한번 왕창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 지금 외국인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죠? 와, 이렇게 많이 사? 거의 2주 동안 계속 거의 모든 걸다 쓸어갔어요. 거기에서 기관 쪽에서는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을 쓸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무너지지 않고 주가를 계속 지탱해주면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는 그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던 그런 흔적들과 그리고 기관 쪽에서 주가를 관리해줬던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리노공업을 조금 삼성전자 반도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리노공업만 안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편입을 시킨 거고요. 리노공업 해가 처하시면은 반도체 장비하고 시스템 장비를 같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다른 기업들 관련한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관련한 기업들은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SF 반도체도 지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원익 IPS도 그 선반영을 받아서
지금 주가가 조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리논공업은 지금 현재 조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입을 해서 저희 주주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14만 7,500원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14만 5,700원을 만약에 뚫게 되면 한 번에 뚫으면 좋겠지만, 그냥 한 번에 뚫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쪽 아래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소화를 할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시간으로 조정을 줄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4만 7,500원 정도 잡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리노공업도 한번 주도주 역할을 후발주로 이뤄서 한번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리노공업에 대한 이런 종목 영상 계속 볼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투자연구소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링크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일단 AP투자연구소 링크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주식 강의 자료를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 10명으로 인해서 10명으로 함께 이런 기술적 지표 그리고 재무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해가지고 7시 30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이슈, 미국 시장 그리고 해외 증시 시황이란 것들을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일단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일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들 간단하게 말씀드려 놓고 있습니다. 7시 30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 같은 그리고 이슈를 한 번씩 짚어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옵텍을 이란 종목명을 드리고 현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을 말씀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1차 목표가 손절가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지털 옵텍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한 2.84%까지 상승을 드렸고 수익을 챙겨드리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자기 주도 학습 목표로 하는 거지 이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그런 욕심은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번 차근차근 주식 공부도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